everyone. My name is Joe, teacher. 안녕하세요. 저는 민조은 선생님입니다. 어머님들은 저를 Joe, teacher 아니면 Joe쌤 이렇게 앞으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는 짜잔! 꼬마판다 나나의 말문이 빵! 하고 터지는 세 마디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어머님들을 찾아뵐 건데요. 여기에는 총 30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나오는 대사나 어떠한 액티비티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어머님들도 한 권 한 권 아이들하고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엄마표 영어는 엄마들이 가장 하고 싶은 학습 방법이죠.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듣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시죠?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아이들이 가장 쉽고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그런 사실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인내를 가지고 또 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주옥 같은 대사들을 그냥 생활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져보시면 아마 아이들도 흥미를 갖고 영어를 대화를 하는 거를 어머님들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 책 한 권 한 권에서 어머님들이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제가 조금 포커스를 둬서 어머님들 먼저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이 없어도 나중에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짧은 회화 표현이나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의 실력을 쑥쑥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어머님들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첫 번째 옐로북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님들 바이바이!